그리고 PH1의 마이크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PH1 뒤쪽으로 마이크 단자에 마이크를 연결해 주시고요. 글로벌을 눌러 주시고 메뉴에서 글로벌을 눌러주시고 오디오 앤 비디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인에 마이크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이거를 라인이나 기타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마이크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자, 확인을 하고 이쪽 우측으로 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오디오 인에 대한 컨트롤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화면 아래쪽으로 쭉 보시면 마이크를 이렇게 클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 토크 오버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요거를 풀면은 제 데이터가 나갑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 하모니 오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펙터 볼륨을 이렇게 이제 옆쪽에서 올려주시면 이렇게 에펙터가 먹게끔 되어 있죠. 여기 에펙터 볼륨이 있기 때문에 이 에펙터 볼륨을 가지고 에펙터의 수치를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화면 이제 이 프리셋 버튼을 누르게 되면 마이크에 관계된 에펙터 종류가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코드 이제 멜로디랑은 건반의 멜로디랑은 관계가 없고요. 이쪽 점조의 코드를 누르는 거에 따라서 하모니가 바뀌게 됩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내추럴 노트. 둥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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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네, 재밌는 에피터가 많네요. 그래서 일반적인 효과는 FX2에 있네요. 이렇게 플랫, 홀, 예, 디, 헤이. 그래서 이렇게 에펙터 종류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마이크를 쓰시다가 뮤트를 눌러주시면 마이크가 오프가 됩니다. 재밌는 에펙터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골라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